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가 오늘은 미루고 미루던 분갈이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조만간에 추석 때 언니를 만나거든요. 네, 친언니가 여태까지는 애가 넷이에요. 그래서 애 키우느라고 엄청 바빠가지고 다육이 뭐 식물 이런 거를 못 키웠었거든요. 네, 요즘에 이제 애들 뭐 결혼도 시키고 웬만큼 다 크고 하니까 다육이한테 조금씩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우리 또 친언니인데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추석 때 만나면 선물용으로 요 앞에 네 가지는 거의 국민 다육이고요. 뒤에는 이제 미인 종류인데 일단 요 앞에 거는 선물용으로 분갈이를 할 거고요. 뒤에는 미인 종류 월미인하고 청성미인 오늘 분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네 가지 이름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여기 보라색 화분, 제가 요즘에 최근에 데려온 화분, 보라색 화분인데요. 항아리 화분이에요. 요거는 이제 자라고사, 원종 자라고사. 네, 자라고사도 많이들 키우시죠. 이거는 창종류고요. 자라고사를 한번 심어볼 거고요. 여기는 이제 파란색 요 항아리 화분인데요. 항아리 조그만 미니 항아리 화분인데요. 네, 여기다가는 요거 알바를 심을 겁니다. 여기다가는 잘 어울리는 이브를 심어볼 겁니다. 이브. 이거는 이제 꽃무늬 화분인데 약간 벽돌색 그런 화분입니다. 꽃무늬 화분. 여기다가 심어줄 거고요. 2부. 스노우볼이에요. 스노우볼은 여기 초록색 예쁜 꽃무늬가 여기 톡톡 튀어나온 그런 화분에다가 심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요거는 월미인이고요. 월미인. 청성미인이에요. 청성미인. 물이 아주 예쁘게 들었죠. 너무너무 예쁘게 들었어요. 그리고 화분 청성미인 심을 화분이고요. 네, 화분이 예쁘죠? 이거는 노란색 화분에다가는 월미인, 미인답게 분홍과 노랑이 들어있는 화분에다가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 그럼 분갈이를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분갈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흙을 일단 털어왔습니다. 6개의 화분을 이렇게 쪼르륵 놓고 분갈이를 한꺼번에 해보겠습니다. 네. 분갈이는 빠름빠름 영상으로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분갈이를 위해서 요거 복도로 깔아줄 황토볼 준비했고요. 그리고 저는 흙 배합을 위해서 요렇게 산야초, 요거 계란 껍질 갈은 거, 뭐 태비, 요거는 저기네 훈탄, 그리고 태비 등 영양 있는 거를 좀 많이 섞어줬고요. 펄라이트, 여기 지금 다육이 배양토 여기다가 넣어줬습니다. 배수돌과 배양토의 비율은 6대 4로 했습니다. 네, 조금 이제 배수충을 6으로 하고요. 그리고 배양토는 4로 했습니다. 네, 이거 섞어줘서 지금부터 분갈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배합토에다가 좀 먼지 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에맥하고 하이 아토닉 있죠? 영양제 섞은 물을 200ml 정도 섞어줍니다. 분갈이 할때 촉촉한 흙으로 먼지도 안 나고 또 약간 분갈이 하고 나서 물기가 있어서 이 아이들한테도 물기가 많은 게 아니고 촉촉하게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뿌리를 활착시키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물을 약간 이에맥과 하이아토니 섞은 영양제 물을 섞어줬습니다. 활착을 위해서 또 영양제를 위해서 살균을 위해서 이에맥은 살균과 영양제가 한꺼번에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흙을 섞어줬고요. 원래는 옥상에서 하려 했던 분갈인데 이렇게 이제 비가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하는 바람에 제가 이렇게 6개의 분갈이를 한꺼번에 여기 좁은 요 탁자 위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6개의 화분에 모두 깔망을 깔아줬고요. 배수층으로 저는 난석 있죠? 중간 난석을 깔아주겠습니다.
좀 이제 분이 얕은 것은 조금씩만 넣어주고요. 분이 이렇게 깊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한 3분의 1 정도씩 넣어줍니다. 요거를 이렇게 이제 흙을 다 털어왔고요. 흙 털어온 곳에서 지금은 이제 가을이니까 좀 뿌리 정리를 좀 해줘야 돼요. 여름에는 그냥 흙채 심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뿌리가 상할까봐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가을이니까 뿌리 활착, 뿌리 내리는 거 이런 게 더 잘 내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뿌리 정리를 조금씩 해줍니다. 예쁘게 뿌리가 더 잘 내리게 하기 위해서 뿌리 정리를 해줘요. 이런 거는 이제 아직은 조그마니까 조금만 밑에만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요. 3분의 2 정도는 흙을 채워줍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식물의 키를 맞춰본 다음 심어줘요. 이렇게 한꺼번에 심을 때는 네, 여기다가 원종 자라고사는 키가 좀 작기 때문에 흙을 좀 더 넣어줘야 되겠죠? 흙을 거의 채워줘야 됩니다. 키가 좀 작은 아이들은 일단 자라고사는 여기 들어갈 거고요. 여기는 알바칩스가 들어갈 거고요. 여기는 스노우볼 들어갈 거고요. 여기는 이브가 들어갈 겁니다. 여기 일단 4개부터 심겠습니다. 자리를 가운데 마련해 주면서 뿌리를 쏙 집어넣어 주고요. 뒤에다가 이렇게 심어 줍니다. 자라고사 아주 예쁘죠. 자라고사는 창 종류고요. 햇빛과 물 좋아하고 바람도 좋아합니다. 물 주실 때는 쭈글쭈글 할 때 물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알바티스 뒤쪽에다가 좀 줍니다. 언니가 이제 달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좀 이제 국민달기 위주로 심었고요. 죽여도 아깝지 않게끔 이렇게 좀 저렴이들로 심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심어봤고요. 4개는 요거는 좀 이따 한꺼번에 같이 향토부를 깔아주겠습니다. 정리 좀 하고 다시 청성미인과 월미인을 한번 심어 볼게요. 4개를 심어서 선물용 바구니에 넣을 거고요. 2개를 더 심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흙을 채워줬고 요거는 이제 좀 목대가 있는 거니까 흙을 너무 많이 채워주면 안 돼요. 목대가 있어서 흙을 조금 더 덜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월미인 이렇게 키를 맞춰 봤고요. 여기다 이렇게 키를 맞춰서 심어 봅니다. 하나가 외로우니까 2개 심어봅니다. 이렇게 2개 월민 뒤부터 흙을 채워주고요. 채워준 다음 앞에다 또 채워줍니다. 각종 영양이 들어간 흙이라서 아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인 종류를 심어봤고요. 이따가 청성 미인도 한번 심어봅니다. 뒤에다 흙을 채워주고 네, 이렇게 청성 미인과 월미인까지 이렇게 심어봤고요. 이따가 6개에다가 황토부를 위에다 복도로 깔아주겠습니다. 네, 황토부를 조금씩 깔아줍니다. 분이 조금해서요. 조그만 숟가락으로 이렇게 깔아줘요. 4개는 황토부리 완성이 됐습니다. 한번 장식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처음 달기를 시작하는 우리 언니에게
줄 선물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고요. 자라고 자하고 이거는 네, 이렇게 선물용 바구니에 넣어서 이렇게 선물을 할 예정이고요. 아주 예쁘지 않습니까? 저는 마음에 드네요. 이런 선물을 저도 받는다면은 참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심어서 주면은 아주 기뻐하겠죠. 초보자니까 처음에는 이제 심는 것도 힘들 거고요. 일단 이렇게 이제 키워보고 또 언니도 알아서 더 좋은 거 이제 나중에는 또 중품 다육이로 키우시겠죠. 네, 두 개의 선물 세트를 완성을 해봤고요. 두 개의 뭐 미인 종류 네, 두 개의 미인 종류도 이렇게 완성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향토불을 깔아서 완성을 했고요. 월미인은 여기다가 예쁜 분홍색과 요 노란색이 칠해진 분에다가 한번 심어봤고요. 네, 요거는 청성미인은 물이 예쁘게 물든 청성미인은 여기다 한번 심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제가 친언니에게 줄 추석 선물 세트와 미인 종류의 아이들 분갈이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예쁘게 한번 가을철이니까 분갈이 한번 해보세요. 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